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 속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문장을 좀더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제가 올려드릴 자료를 참조하셔서 그 자료를 토대로 가정 속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영상, 오늘부터 올려드리는 이 영상에서는 딱 본문의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일단 하나씩 올릴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이제 보시는 분들의 요청이나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은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단 본문의 말씀을 좀 읽고 같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저희가 앞으로 한 장 한 장씩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의 다른 얼굴들, 특별히 오늘은 그첫 시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갈릴리를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많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에 가시면은 갈릴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사고에 이 갈릴리는 이방, 즉 외국 사람들이 많이,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서 살았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시대 소망에서는 갈릴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은 불학 무식하다고 하여 예루살렘의 랍비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갈릴리를 보시면은 당시에 굉장히 그 이민자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민자층이 많다 보니까 이민자들의 대부분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좀더 나은 삶, 좀더 좋은 교육 이런 것을 기대를 하고 이제 이민을 오는 것인데 막상 갈릴리에 이민으로 온 이민자들이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직업을 찾기 어렵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민자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데서 오는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소외된 계층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던 지역이죠. 그런 계층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무엇이 많냐면 고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이 돌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서 나오는데 바로 갈릴리가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불황 무식하다고 하여 예루살렘의 랍비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의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신 것인데, 저는 그것이 모든 이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모든 이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참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1장 15절, 14절부터 가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바로 그전 장면인데요.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데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것은 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요한이 잡히고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자세히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보시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이미 일어났었냐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라든지 예수님께서 이 특별히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베데스다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병자를 고치던 사건이 바로 이 전에 등장합니다. 이 베데스다의 사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 이 베데스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놓는다고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 사건 이후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그 계층을 바꾸시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계층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오히려 이민자가 많았던 지역들, 오히려 예루살렘과는 굉장히 먼 예루살렘이 받았던 혜택은 받지 못한 그 지역,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무대로 옮기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갈릴리로 옮겼다는 14절의 말씀과 더불어 15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갈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업이 본격적으로 갈릴리라는 무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데 오히려 율법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율법에 대해서 알았고 70일에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다니엘 9장의 예언을 이미 공부하고 알았던 지도자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주 무대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16절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제 질문은 왜 제자들은 그 갈릴리에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이미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계속 마치 따르지 않는 것처럼 갈릴리의 제자들이 왜 있었느냐는 것이죠. 이 상황을 1장 14절을 토대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오신 것인데 요한이 잡힌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으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펼쳐준 요한에 대한 무엇인가 해야 되지 않는가? 또 사실 엄밀히 보면은 자기 자신들의 스승이었거든요, 침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을 펼쳐서 감옥에서 요한을 풀어주시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제 어부 직업을 가졌던 이 제자들이 다 실망을 하고 다시 자기들의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생업이 있었던 현장으로 다시 오시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읽은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시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축약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해서 베드로가 낮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밤새 잡지 못했는데 그 그물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니까 수많은 고기들이 잡히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바로 저희가 읽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의 확대된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었느냐는 것인데 누가복음 5장이 바로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거든요. 목수 예수님이 그것도 대낮에 자기의 생업을 주로 삼고 있는 어부인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셔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 이적을 통해서.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니까 죄인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바로 하는 행동이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이죠. 자, 이 장면을 보시면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이 본문만 보시면은 제자들이 굉장히 결단력 있는 선택을 합니다. 물론 굉장히 존중되어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선택이죠.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참 재밌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그런 결단력을 할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의 선택도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이미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다시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자기 제자들을 여전히 믿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전히 믿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떠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믿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을 바로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는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